웬만하면 그쪽이랑 자려고. 저기 내 여자친구. 네? 이쪽은 제 와이프고. 재현이 던지는 농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.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. 아, 저는 아니고. 알았어요. 그냥 바다만 나요. 나도 어차피 운전해야 돼요. 그런 용기는 아니.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그런 행동과 언행을 하지 않을까. 손을 조금 올려서 가세요. 아, 내가 어쩐지 하는데 진짜 할 것 같아. 감정이니까. 그게 하룻밤이면 안 되는 이유는? 맡은 캐릭터 사이의 관계처럼 저희 사이도 좀 그런 분명한 일당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. 아, 나 얼굴이 좀 빨개지고 있구나. 평소에 제가 할 수 없는 농담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그런 점이 사실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괜찮은데? 나랑 자고 싶어지면 연락해요. 호흡도 잘 맞았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밀당하고 티격태격 하는 모습들이 재미있게 그려진 것 같아요.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, 그치만 이제 마음속에는 나를 통째로 개방적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을까. 기발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재미있는 로맨틱 코미디가 나올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. 자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한편의 재미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.